안녕하세요. 오 해피데이의 오세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작곡가이신 우리 홍준호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찬양에 얽힌 또 말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준호 목사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9절 10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13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아침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막 그 어린 나이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참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아침에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개척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목사님 작곡하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떠나보십시다. 떠나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같은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르신 가운데 있지 않음을 실망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갈렙과 같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돕는 자로, 교회를 세운 자로, 이방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합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허락하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곳에서 떠나가야 할 텐데 그 떠나는 믿음, 그 떠나는 그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